네, 민선 7기가 출범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드는 게 민선 7기 이용섭 체제의 목표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가 풀어야 할 숙제들을 박수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 없이 무한공항으로 통합시키겠다는 민선 7기 광주혁신위의 발표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전남과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광주시민, 특히 군공항 주변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민원소지가 있는 전투비행장은 꺼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가야 될 부분은 패키지로 가야 되고, 설명을 드려서 단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단계적으로 가야 될 텐데. 사실 민간공항 무한 이전은 올해 초 윤장현 전 시장이 발표했다 후속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다른 쟁점 현안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놓고는 혁신위 안에서조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전남도청 복원과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해법 역시 이용섭 시장에게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민선 7기가 계승하기로 한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선 우선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투자가 성사된다고 해도 적정 임금과 노사 책임 경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더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력과 정치 경험을 갖춘 이용섭 시장이기에 쟁점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리라는 기대는 큽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왜 지역사회에서 빨리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까? 하지만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앞세우다 보면 시민과의 소통이나 참여 행정이라는 가치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시민시장을 표방했던 윤장현 전 시장마저 임기 내내 불통 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은 점은 상기할 만합니다.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지 않고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자세가 적극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민선 7기의 공통된 숙제는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처럼 연방제에 버금가는 권한과 책임이 갑자기 손에 쥐어질 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이야기할 때 특정 사안의 득실보다 좀 더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